안녕하세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 박상희입니다. 2017년 가을에 오픈한 저희 학교는 21년 봄 새로 8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매학기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을 만나는 것은 참 흥분되는 일입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같은 책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은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그리스 고전반부터 시작하여 중근세사상반, 정치사상반, 경제사상반을 거치는 2년간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갈고 닦은 실력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치고 계시니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학생분들의 진지함이 학기가 거듭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오실까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을 때 이런 과정을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젊은 청년이나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주 큰데요. 인문학을 접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고 또 아이들 양육에도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고전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읽어도 신선하기에 고전으로 불린다고 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스형에게 답을 구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몸은 비록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지만 저희 정신은 고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여러분을 재미있고 신나는 고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